안녕하세요. 캠핑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평창 켄싱턴 호텔입니다. 간단히 외부 시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2월은 모두 하얗지만 초록이 넘치는 계절에 오신다면 다음 풍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곳곳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애니멀 팜에서 동물 먹이 주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작은 놀이터도 있습니다. 글램핑 동입니다. 놀이터와 모래 놀이터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호텔 과정원을 사진 한 장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켄싱턴 호텔의 정원은 2만 평으로 따뜻한 날에 오셔서 정원을 만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창 켄싱턴 호텔은 1997년 지어진 곳으로 연식은 조금 되었지만 내부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호텔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팅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호텔 각 층마다 스포츠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어 다양한 선수들의 용품들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로비를 지나서 2층으로 향합니다. 1층 로비에서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계단입니다. 포인포 플레이 라운지는 개방된 무료 키즈 시설로 체크인 전에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코코몽 캐릭터와 포토타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과자집 만들기의 키즈 클래스는 유료로 진행됩니다. 포인포 플레이 라운지 건너편에는 유료 시설인 키즈월드와 장난감 코너, 간단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인 입장 시 음료 한 잔 제공됩니다. 키즈월드 내부입니다. 체크인 전 이용 가능합니다. 수유실은 두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도 다양한 스포츠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메인 전시품들은 1, 2층 위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 복도 끝에는 스티커 사진 촬영 부스와 위생용품 자판기, 티유 편의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룸은 온돌룸 10평형입니다.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온돌룸을 추천드립니다. 룸 청결을 닦기 힘든 천장으로 많이 보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가 있습니다. 시설 정기 휴무일이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 필요합니다. 실내 수영장은 30도 미온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 시설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 밖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실외 수영장입니다. 실내외 수영장 모두 체크인 전 이용 가능합니다. 실외 수영장은 여름에만 운영됩니다. 분수 호수를 따라 걸으시면 오리먹이 자판기와 귀여운 오리가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은행나무 길 끝자락에는 동물 먹이 주기 체험이 가능한 애니멀 팜이 있습니다. 동물 먹이는 자판기에서 현금 카드로 구매 가능합니다. 애니멀 팜 맞은편에는 작은 놀이터도 있습니다. 나무에는 해먹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게 트인 잔디 정원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았습니다. 전나무 숲에 위치한 글램핑촌입니다. 글램핑 텐트에서 숙박하는 곳이 아닌 저녁에 글램핑동에서 바베큐 구이로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글램핑은 총 10개 동이 있습니다. 글램핑동 안에는 캠프파이어 장소가 두 곳 있고 글램핑동 사용객 우선으로 자리 선정과 마시멜로우가 제공됩니다. 글램핑동이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기에 산책을 하시던 분들도 캠프파이어를 이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단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에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글램핑 바로 옆에는 나무 놀이터와 모래 놀이터도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호텔을 바라보면 사진 한 장에 호텔과 정원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디너 뷔페가 진행되는 라떼브 홀로 가고 있습니다. 조식 뷔페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디너 뷔페입니다.
즉석에서 조리하여 주셔서 더욱 맛있었습니다. 베이커리가 떨어지면 다른 베이커리로 채워주십니다. 디너 뷔페에 하나여 유기농 아이스크림도 제공됩니다. 조식 뷔페입니다. 아이스크림 대신 요거트가 제공됩니다. 쌀밥과 반찬 국거리도 있어서 아침 식사도 가능합니다. 5년 전 3박으로 이곳에 놀러 왔다가 아이와 놀기에 좋아서 숙박 연장하여 머문 적이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평창 해싱턴 호텔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